주장 김승현입니다. 아, 캡틴입니다. 캡틴. 슬램 덕후! 여기는 SK 나이츠 연습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동현 선수와 한번 네. 촬영을 했었죠. 지금 대한민국 어쨌든 농구의 중심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뭐 댓글 1등이잖아요. 아, 네. 그럼요. 바로 모셔봐야죠. 네. 김선영 선수입니다. 나와주세요. 아,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예. 아, 일단은 뭐야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SK 나이츠 주장 김선영입니다. 아, 캡틴입니다. 캡틴. 네네. 이번 시즌도 아쉬웠어요, 그죠? 끝맺음을 못해가지고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손목 부상을 당한 바람에 오히려 지금 몸 상태가 제일 좋아요. 아. 네.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슬램덩크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상훈 선수가 이번에는 1대1을 한번 1대1이요? 네, 부탁할까 합니다. 상호 형은 잘 하셨나요? 범균 씨한테 졌어요, 첫 번째 경기.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박상훈 선수 슬램덩크의 1대1 공식 룰이 있습니다. 네. 5점 내기고요. 저희가 4점을 먹습니다. 저는 1점 1점만. 아, 그래서 졌구나. 아, 그래서 졌구나. 알겠습니다. 설마 박상훈 선수한테 제가 5점을 낼 수가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공식 룰 추가라면 저희가 이제 선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리버 룰이죠. 네. 가시죠 바로. 예. 자, 그럼 정범용 씨랑 하나요? 네, 선종 씨니까 벗고 해도 되나요? Let's go. 시작합니다. 오. 오, 이거 기억나는데요? 오. 긴장되는데 이거. 아, 이게 뒤쪽으로 물러나길래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가 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패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저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바꾸시죠. 내가 다시 한번 할게요. 아, 그럼 서륙전으로 제가. 네. 어, 이게 들어갔네요. 아, 프로 킬러예요. 여러분,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어, 진짜 저는 제대로 하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자, 근데 이제는 슛도 안 주겠습니다. 공간을 내라 그랬고. 오! 오! 안 뺏겼어. 와. 아, 또 이기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냥 개인 연습하는 건데 혼자. 그렇게 하면 방법 있어요. 왜냐면 이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지면 공간을 더 주잖아요. 그럼 더 제가 스피드를 붙일 수 있어요. 네,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실수할 줄 알고 했는데 돌발 들어올 줄이야. 네, 사포라는. 오, 시초에 사포가 있어. 오, 이런 시초 어디 있어? 아, 우리 정범균과 김정현 선수. 훈훈하게 끝났네. 그럼 저 성공이죠? 네. 어, 알겠습니다. 거기서 쏘시는 거 아니죠? 아, 맞습니다. 아! 우와! 잘못했어! 오!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와! 아, 어이구, 어디? 아! 이거 때려, 아니야.
아, 제발! 와! 아, 자! 와! 와, 너무! 아! 이만큼이 벌어져 버렸네요. 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습니다. 박민수 선수하고 1대1 할 때 좌우의 공간을 많이 넓혀라.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어어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그쵸, 그쵸, 그쵸. 예, 스윙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스윙 똑같이. 오오오! 어허! 아! 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와, 이게 들어간다고? 와. 그럼 이제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부력이 됩니다. 21 시즌에 네네네. 됐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우승 가는 거죠? 바로 갑니다. 네. 오늘 진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죠. 슬램! 다크! 좋아요!